자, 이제 오늘 진도 나가야죠. 페이지 215페이지 복대리입니다. 의와 성질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대리인이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을 다시 선임을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복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이.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216페이지 오시면 1번 법적 성질이죠.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다. 따라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게 되고요. 또 2번,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 겁니까? 대리인 자신이 스스로 선임한 거고요. 본인을 대리에 선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했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4번, 복대리는 항상 뭐죠? 임의 대리인인 거죠. 자, 왜냐하면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항상 복대리는 무엇을 통해 선임이 돼요? 숙권 행위를 통해서 선임이 되는 것이니까 항상 임의 대리인이다. 물론 이 사람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겠지만 복대리는 항상 예외 없이 임의 대리인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이 나옵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 을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을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임권이 없어요. 항상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본인은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죠. 자, 이렇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을 잘 해야 되고요. 감독도 잘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임 감독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병을 똘똘하지 못한 사람을 선임을 해가지고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을이 병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본인의 지명인 거죠. 본인의 지명이 있는 경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임의 대리인 거죠. 근데 을이 가기 싫어서 갑에게 연락해서 나 가기 싫어 그랬더니 갑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내라 해가지고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을 승낙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을이 갑에게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병이 참 똘똘하니까 병을 선임해라 라고 갑이 병을 뭐 했어요? 지명까지 한 거죠. 그러면 병이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책임을 지지 않겠죠. 다만 을은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또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임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지명으로 병이라는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이 정도면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법조문을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2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20조가 있죠. 자, 읽어볼게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게 뭐죠? 숙권행위죠? 임의대리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측에 121조입니다. 이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선임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말은 선임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각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왕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족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동의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본인이 병을 특별히 지명했다면 통지하지 않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요. 그 외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18페이지가 나오죠. 법정대리입니다. 자, 누굴 떠오르시면 되는 거죠? 친권자나 후견이죠. 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습니다. 다만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복대리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책임이 강화돼가지고요. 무과실 책임, 선임 감독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었더라도 병의 가백에 손해를 끼쳤다면 법정 대리인이 을은 가백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근데 항상 무과실 책임이냐? 아닙니다. 이 무과실 책임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거죠.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사유에 대해서 뭐가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된다는 것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법정 읽어볼게요. 법정 잘 읽어봐야 되는데 218페이지입니다. 122조죠.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고 복임권이 있지만 그 책임이라는 말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은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죠. 계속 보시면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대리인의 지위죠. 일단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 뭐는요? 대리권, 권한은. 다만 누구를 대리하는 거냐면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니까 본인에 대한 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를 갖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자, 복대리는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이.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다. 작아야 한다. 뭐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대리권, 권한은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한 관계나 상대방,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우측에 4번 복들이 복인권이죠. 자, 복대리인이 한 번 더 선임하면 이 사람 우리가 복복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할 수 있느냐? 있다. 근데 다만 요 복대리는 항상 예 없이 임의대리인이니까 복복대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선임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복대리권의 소멸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 의미에서 219페이지 기본 황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의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제가 뭐라 그랬죠? 임무 안 쓰죠? 시킨이라는 거죠?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네. 2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재무이행을 할 수 있다.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채무이행 가능하죠. 특히 다툼이 없다면 더 명백히 가능하네. 3번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왜요? 복대리는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맞네요. 4번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는 누구죠? 임의대리인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X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맞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대금 수령할 수도 있고요.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할 수도 있죠? 연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220페이지부터 뭐가 나오죠? 무권대리가 나오죠. 자, 무권대리에 대해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 두 문제가량이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 틀을 잘 잡아야 돼. 자, 한번 정리해보죠. 생각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을이 어떻게 갑의 토지를 팔아먹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죠. 자, 을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갑 게 아니라 내 거야. 아니면 갑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유권 대리인 거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을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권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그냥 이거는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니까 타인 소유물의 매매예요. 특히 만약에 을이 갑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면 선의치 등 문제이지 무권대리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된다.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지 것처럼 해서 팔아먹은 것은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무권대리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무권대리가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많아요. 자, 여기서 일단 좀 생각해 볼 것은 무권 대리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하고 뭐가 다르냐. 자,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을과 병간의 매매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을,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를 우리가 협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 본인이 특별히 예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대리인이라고 현명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야 되고요. 표현 대리는 원칙이 아니라 뭐인 거죠? 예외입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가 뭐라고요? 표현 대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원칙이 뭡니까? 협의 무권 대리. 그래서 우리 책은 뭐죠? 협의 무권 대리부터 나오는 거죠. 교재 보시면 이제 220페이지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1번 계약의 무권 대리가 나오죠. 자, 1번입니다. 본인에 대한 효과요. 자,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매매계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상대방인 병원 누구한테요?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이러한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마음이 든다면 본인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는 일종의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다만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220페이지 하단에 보신 1번 본인의 추인권이죠. 1번 추인의 성질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추인은 단독행위고요. 또 추인권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자, 221페이지입니다. 추인의 방법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단에 추인의 상대방입니다. 추인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문제죠. 일단 병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꼭 상대방에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추인을 상대방에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한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가 있는데 그 추인은 상대방에게도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한 장을 넘기셔서 222페이지 오시면 추인의 효과죠.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인하게 되면 그 매 법률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데 추인한 때부터 본인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고요.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 판례는 뭐 안 보셔도 되는데 추인은 명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묵시적 추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죠? 행위가 필요한 거죠.
뭐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과 같은, 다시 말하면 묵시적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무권들의 상속 문제. 자, 이거 우리가 전에 있습니다. 먼저 금반 원칙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요 갑이 을의 아버지였고요. 을이 갑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시키기 때문에 얘는 원래 무권 대리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게 된 거죠. 이때 을이 본인의 법적 지위에서 추인을 못하겠다라고 거절하거나 아니면 요 매매의 효과를 무효임을 추정할 수가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뭐 때문에?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이런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번입니다. 반들 수도 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요,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요 갑의 아들일 수도 있죠. 을이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들이 21살이다, 20살이다 그러면 성년자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20살 먹은 아들을 애취급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을이 친권자도 아니면서 대리권도 없으면서 친권자라고 매매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을에서 갑으로 뭐가요? 상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사망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갑은 본인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한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기도 한 거죠. 이때 갑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근거로 해서 병에게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느냐? 있다. 왜요?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죠. 갑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바는 없잖아요. 따라서 갑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2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224페이지죠.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첫째,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뭘 최고합니까? 추인 여부를. 자, 추인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수가 있는데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안 하면 원칙적으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이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들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또 상대방은 뭐 할 수도 있냐면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냐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고요.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조심할 점이 있어요. 자, 선의 상대방은
추인하기 전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이미 추인한 상태라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 추인을 상대방에게 한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왜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정리해 볼게요. 자, 본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기억하시고. 자, 상대방,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다. 합쳐보죠. 자, 원칙적으로 본인이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추인을 상대방에게 한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추인의 사실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224페이지 3번입니다. 무권을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죠. 자, 일단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요. 책임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그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요건인데 일단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측에 2번, 자, 무권 대리인에게는 일단 교재 보시면 책임 말씀요건에서 3번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에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이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선의 무과실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단독행위 무권 대리입니다.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예요. 다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경우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실질은 계약인 경우,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함에 있어서 승낙을 얻어서 했거나 승낙을 해준 경우에는 무권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끝이에요. 자, 226페이지 기본 확인 문제죠. 협의의 무권들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무권 대행의 주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전부에 대여 해야 합니다. 2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거죠. 맞네요. 4번.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필요 없어요.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특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3자의 기망동이 야기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무권 대리인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의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 그래서 교재 문제에서 1번과 5번을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변경을 간 주인이나 일부 주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표현 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